유재정 씨가 좀 뭔가 여러분들께 또 그렇죠. 얘기한 게 있어요. 네, OS 네. 갖고 오셨나요? 홍수영 씨의 특별 코너. 네. 짠! 짠! 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든 유혹할 수 있다. 네, 뭐 다 이쁘시니까 다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OX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판이 있죠? 네. 자, 지금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든 유혹할 수 있다. 일단은 O 아니면 X. 네, 솔직하게. 유혹했는데 안 먹어봤다는 X가 솔직하게. 있어. 솔직하게. 예. 근데 솔직하게. 사실 남자도 어떤 남자냐. 솔직하게. 그건 그런데 어떻든 이제 전반적으로. 예. 솔직하게. 자,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셋. 들고 꽂아주세요 앞에. 솔직하시네. 야, 맘만 먹으면은 어떤 남자든 유혹할 수 있다를 씨만 오히려 은표 씨가 은표 씨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동거 제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데 유혹은 다 해보신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유혹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한테 별로 인기가 없으나 내가 맘만 먹으면 바로 넘어오게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대체 생각일 뿐이에요. 저희도 처음 알았네요. 은표가 이러세요. 은표 이러세요. 근데 그 솔직하게 네, X표로 다. 진짜 솔직. 아니, 저는 원래 유혹할 수도 있다에 굉장히 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얼마 전에 남자한테 차여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과감하게 저를 놓쳐서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살짝 없어져서 그냥 지금은 안 돼, 나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 실례지만 어느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건가요? 사귀다가가 아니라 사귀기 전에 저희 언니는 금사빠요. 저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요. 금방 사랑에.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어디까지 갔었나요? 뭐 뭐라고 할 그것도 없어요. 금방 했어요? 네,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했다고요? 두 번 만났는데 아, 두 번 번째 만났는데 그때 예 네, 그때 이제 좀 술도 마시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저 어디까지 들으시고 아니 술을 그 다음 날까지 마셨나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같이 있었나요? 네, 술을 밤까지 마셨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치프 갔죠. 왜냐면 제가 차였다니까요. 적극적인 게 뭐 카톡을 자주 하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하시고 같이 술을 먹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애인 관계도 아니었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랑했어요. 혼자 사랑했어요. 이 솔직히 해야 돼요. 네, 아주 어린 친구였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정말 솔직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 진심이 아니고 영상편집 측이 그 남성분이에요? 헤어지자고 네? 한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유혹하면 다 뭐 넘어간다 했잖아요. 저는 나름 유혹을 했죠. 아 유혹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집에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쵸 매정하게 연하의 남자? 그쵸 언니 영상편집 한 번에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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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몇 살 연하예요?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6살 요즘 뭐 6살이에요 그래요? 6살이면 되게 미소년자 아니죠? 네. 아니죠. 오 알겠습니다. 네. 자, 6살 연하 남자에게 술 마시다가 버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영상편지를 유혹하면 안 넘어오는 친구가 있네. 자 그러면 3번 네. 우리 카메라 가시고 보시면 영상편지 너 이 누나한테 그러면 이제 정말 후회할 거야. 내년에 내가 뜨고 보자. 그거예요? 네. 박수. 아니, 저,